문제 아직 안 풀어보셨죠? 문제 안 풀어보셨죠? 예, 이번 시간은 235페이지에 주택조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조합과 관련된 우리 함께 보실 것이 양가로 2번을 봐주셔야 됩니다. 1번 조합 설립 인가, 2번 설립 신고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주택 마련 가로 해놓습니다.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추천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이 말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민택 공급받기 위하여 가로 해놓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저 직장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앞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다. 이 조건 단서가 달리게 되면 원칙적인 조합 설립 방법인 인가 대신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인가 제의고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신고 제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설립 인가와 관련되어 양가로 한 줄 밑에 가로 차셨죠. 바로 아래 이에 따라 국민택 공급받기 위해 설립 신고하고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제외한다. 그래서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을 제외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받아 설립한다. 그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한 번도 공부 안 하셨습니까? 기본서? 예. 다 제 잘못이죠. 제가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해하십니다. 여기 시장주택조합은 동일한 직장, 법인에 근무하는 자가 자신의 집을 만들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을 직장주택조합이라 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민택은 주택건설 자금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택이고, 저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국가, 지방, 다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만들어야만 국민주택입니다. 그러면 주택건설하는 자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서 나오거나 주택건설하는 자가 공공일 때 국민주택인데 이번에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조합주택 만드는 자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합주택의 건설자금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지 기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지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자신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만 하는 것이다.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만 하는 형태가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이 되게 됩니다. 반면 인가받아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직접 조합택 건설하는데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받게 합니다.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중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서울에 잠실 쪽에 아파트 하나 있고 그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잘 모릅니다. 대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받았다 했는데 얘가 꽤 비쌌다고 이야기하셨고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인지 아신다고 하셨는데요. 저기
어딘지 모르죠, 저기. 그게 한 20억 정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인 분이 만약 직장퇴직조합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면 주택공사에 만든 국민택을 그분들에게 우선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한 형태가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이 되게 됩니다.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직접 건설한다, 건설 안 한다. 안 한다. 반면 인가반사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직접 조합택을 건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는데 동그라미 2번 설립신고 사셨죠?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남이 건설하는 것을 분양받기 위하여 공급은 무엇입니까? 분양이죠. 분양받기 위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인가 받아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직장퇴직조합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인가받아 설립하지만 국민택공업이라는 말이 붙어있다면 그때는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보게 되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전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이 필요하고 2번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동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필요하다. 이것 리모델링 대조합 설립 방법입니다. 앞에다가 설립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시험에 나올 중요한 내용으로 리모델링 보십니다. 현재 리모델링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인 10년 만료되고 10년 경과된 때 공동택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을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10년 경과되어야 된다. 15년 경과되어야 된다. 15년. 그리고 시군 구청장 시시하는 안전진단 통과 때만 공동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 안전진단은 도정법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면 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 위반하고자 하는데 미리 안전진단 실시했는데 안전등급이 D등급과 2등 나오면 재건축, ABC등급 나오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는데 ABC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공동택 구성하고 있는 기둥과 내력벽은 괜찮은 것이다? 불안한 것이다? 괜찮은 겁니다. 괜찮을 때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고 D2등급 나오면 철거하고 새 아파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전유 부분을 증축하게 되었을 때 원칙 30% 범위 내 증축할 수 있는데 세대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85미만인 경우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과멸화 현상 방지하기 위해 저 세대수를 50% 100% 늘리는 것 안 되죠. 과멸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까지만 늘릴 수 있고 안전상의 문제로 최대 수직 증축하게 되면 층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몇 개 층까지만 3개층까지만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14층 이하의 경우는 2개층. 그리고 이 수직 증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택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가 갖춰진 때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는 주택 소유자 그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임차인 계시지 않습니까? 임차인과 그 가족을
사용자라 표현합니다. 저 입주자 사용자를 통칭하게 되면 입주자 등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주자 사용자는 공동택의 전유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고 전유 부분에 대한 대손형 리모델 사업할 때 또는 증축형 리모델 사업할 때 이들이 동의받아 사업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자는 누구이다? 관리주체입니다. 그러한 관리주체는 입주자 전원 동의 받은 때만 리모델 사업할 수 있는데 좀 치사하게 입주자 등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등이라 말 들어가면 그때는 틀린 것으로. 입주자 등이라 말 쓰게 되면 누구도 포함한다? 사용자 포함하는 개념인데 사용자 뺀 입주자 전원 동의 받은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100% 동의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대표 사업을 설립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대조합은 우선 조합은 원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사용사업 10년 경과된 때 대손 목적으로 하는 조합 설립할 수 있고 15년 경과된 때는 증축형 리모델링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형 리모델링 목적으로 12년 차에 10년 차에 조합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대조합 설립할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용사업 몇 년 경과돼야 된다? 15년. 대수령 목적이라면 10년 경과돼야 되는데 이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 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설립한 리모델링 대조합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세대수가 30세 이상은 시군구청장에 허가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 동의 받아 조합 설립할 수 있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조합 설립된 것입니다. 그 설립된 조합이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받고 리모델링 사업을 실제 시행하고자 한다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으며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이상의 동의 받아 뭐 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허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지금 3분의 2는 66% 정도 66.6%이거든요. 66.7%인데 그것은 조합 설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고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요건은 얼마? 75%. 저 75%는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는 동의 기준이 3분의 2면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허가받을 때는 4분의 3. 뭘 하고 있는지 서로 잘 모릅니다. 우리 232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232페이지 다시 보시면 4번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 대조합은 다음 동의 받은 후 시군구청장에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전체 75%의 동의와 각 동별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동을 리모델링 하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 받을 것. 얘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동의 요건입니까? 허가받는 요건입니까? 허가받는 요건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236페이지 보시면 23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체 3분의 2, 동의 3분의 2 이 말 나오게 되면 이것은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 요건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시의 동의와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기 위한 동의 두 번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장짜리는 어디 안 버리셨죠? 잘 다니시죠? 그 목차 꼭 한번 보시면서 전체 흐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6페이지 보십니다. 236페이지 보시게 되면 박스 바로 밑에 매도 청구란 말 찾으셨죠? 인가받아 설립한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의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도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6번 봐주십니다.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 동그라미 넣었습니다. 그리고 6-1입니다. 탈퇴한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 탈퇴 동그라미, 제명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급 동그라미 넣었습니다. 그리고 7번 그냥 보십니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해야 된다. 아주 특이한 규정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우리가 동업을 하게 되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저 동업과 관련되어 실패하게 되면 실패와 관련된 책임을 동업자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6을 상대방이 4를 투자했는데 이 4를 투자한 분이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망해버렸다고 하면 그 부채에 대한 부채가 만약 100이 발생했다고 하면 나는 얼마 진다? 나는 6, 남이 4. 그런데 이 남이 그게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에 동업한 회사에 100이 부채가 발생하게 되면 실패를 야기했던 원인 제공했던 자가 100을 전부 부담한다? 지분 비율에 따라 60대 40을 나눠 부담한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잘못하더라도 애초 약속했던 대로 일단 채무 변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 시행하고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서로 관계 책임 따지는 거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등록사업자가 원인을 제공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하면 동업자에게 뭐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 이것은 나중에 책임 다 지고 나서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낮을 결론인데 그것을 재판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정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원래는 등록사업자의 규칙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민사소송 통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되는데 소송하게 되면 3년 걸리거든요. 그 시간 말일 그리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따로 정해놨습니다. 취지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표시 보십니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소유한 공공택지를 공공택지 동그라미였습니다.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시행 하게 되면 등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택지를 조합장에게 리베이트 주고 원래 가격이 100인데 평당 200에 구입하게 하면 이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구입비용은 조합원이 분담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이 공공택지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조합이 취득하게 되면 이 경매의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한 공공택지에 조합택 건설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유리하죠. 그것은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으니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8번입니다. 리모델링택조합을 제외한다. 리모델링택조합 제외한다. 추천했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동별 리모델링 사업 가능한데 한동을 구성한 세대수가 10세대밖에 안 된다면 10명의 공동대 소유자가 리모델링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지역대조합과 지역대조합이 조합대 건설을 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라면 그 1000세대의 절반인 500명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등을 조합원으로 확보한 때 지역 지정대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강 주변에 우리 세종시에서도 지역주택조합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나중에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하면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앞으로 사는 게 좀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도, 그래봤자 새끼 밥 먹는 건 똑같으시겠죠. 나중에 그 조합장 해보시면 괜찮으실 건데, 그런 지역주택조합 만들고자 한다면 조합원수는 예정 세대에서 얼마? 5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십니다.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 동원해 놓습니다. 시인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거집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하여서는 안 되며 자신의 규칙 사유로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 입힌 경우 손해배상할 책임 있다. 그래서 업무 대행이란 말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페이지 보십니다. 11번 찾으셨죠? 11번 찾았습니다. 리모델링택조합을 제외한다. 리모델링택조합 제외 추천합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중개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신탁업자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대행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주택조합이 할 수 없는 일을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업무 대행 맡는 자에는 공은 있다 없다. 방금 보셨던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법에 의한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이 말 보게 되면 공공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택법상 대행은 공공에는 뺀 다른 사람에게 업무 맡긴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익 목적으로 생각하시고 그와 관련된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대행 민간에게 맡기는 겁니다. 대신 제가 갑자기 또 어려운 이야기 드리는데 도시개발법에 대행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없다 기억 못한다가 정답입니다. 나중에 또 개발법의 대행은 항상 공적 주체 공공이 개입하게 됩니다. 신탁만 민간이 민간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개발법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는 그냥 편하게 넘어가십니다. 다만 여기에서 업무 대행과 관련되어서는 공공이 빠져있는다라는 것만 237페이지 보면서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지역 또는 직장 대조합의 설립인가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 가로 해놓습니다.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신고 동그라미 공개 모집 동그라미 방보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며 조합원 공개 모집 이후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원 사망 등으로 결혼 충화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재모집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 가로 해놓습니다. 최초 조합원 모집하는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지만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주택조합원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2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신청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경우는 허가를 말한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 리모델 사업을 통해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고 30 미만일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4번 시공보증이라는 말 보게 되면 시효자는 30%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시공보증이라는 말 쓰게 되면 30, 이행보증이라는 말 쓰게 되면 20%. 그래서 지금 시공보증과 관련되어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대통령령은 30%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행보증금은 얼마? 20%. 시공보증이라는 말 쓰게 되면 30%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괄 3번입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은 장인요건과 관련되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주택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일 것. 그리고 니은 거주기간인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일 것. 다음 페이지에 다만 차시였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현행법상 국민주택은 누구에게 공급합니까?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그래서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인 때만 조합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대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공동택 소유자일 것. 소유자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별표 1은 그냥 지나가시고 별표 2번 차셨죠.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추가 모집 동그라미 놓습니다. 중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변경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 승인 신청과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양과 4번 박스입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은 예외에 해당되는데 우리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십니다.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다음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 내 충원하는 경우
중원 동그라미 놓으시고 1. 조합은 사망. 2. 1, 2만 묶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 해놓습니다.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래서 양도, 증여, 판결 확인해놓습니다. 3, 4, 5번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 첨부서류로서 왼쪽 박스에 6번 찾으셨죠.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80%부터 사용권원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밑에다가 설립 시에 필요한데 해산 변경 시에는 대지 사용권은 필요 없다라고 해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해산하는 때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하면 틀립니다. 대지 사용권은 언제만? 설립하는 때만 필요하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로서 8번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해당 주택이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대수선형 리모델 사업의 경우는 몇 년 지나야 된다? 10년. 증축형 리모델 사업의 경우는 몇 년 지나야 된다? 15년 경과돼야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주택조합 보셨는데 이 주택조합이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앞서 우리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한 장짜리 나중에 보실 거죠? 예. 나중에 제가 한 장짜리 가지고 어떻게 귀에 닿으면 한번 수업하도록 하는데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절차를 잠깐 봐놓습니다. 오늘은 저 2시 안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오늘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를 뭘 한다? 사업 주체라 하고 저 사업체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해당되는 사업계획 승인받음으로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에는 공공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주공아파트 만들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이 군인아파트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시에는 세종시 소속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도 사업계획 승인마다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는데 저 공공을 제외한 자를 뭘 한다? 민간이라 하고 저 민간은 주택건설 사업을 자신의 생계로 하고자 하는 분들 이들을 등록사업자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요즘 야구장 보면 대방건설에서 아파트 건설한다는 이야기도 보이고 중후에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유명한 아파트 만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모아건설에서 만든 아파트. 아 세종시에서는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뭔지 모릅니다. 예, 그걸 뭐라 한다? 등록사업자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여기 등록사업자는 우리 업자란 말을 공인중개사 시간에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정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뭘 한다? 업이라고 그 일을 하는 자를 업자란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연간 25 2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연간 만 조세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등록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을 잠깐 보십니다. 여기 주택조합은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주에는 꼭 기본서 한번 주택법 한 거는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 다음 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풀이 들어갈 상황이니까. 대신 언젠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언젠가, 언젠가가 될지. 그리고 이런 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설립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민대공법 위반 직장주택조합은 뭐하고 한다? 신고하고 그냥 직장주택조합은 인가 대상인데 국민대공비라는 말이 붙어있는 직장은 뭐하고?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설립 시에 가출 요건으로서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과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 인가받아 설립하는 리모델주택조합으로 각각 부분하게 되는데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직접 조합주택 건설한다 안한다? 안합니다. 땅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바꾸자 한다면 조합주택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대지면적의 얼마?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 지정주택조합 설립인가 바꾸자 한다면 조합원에게 조합주택 건설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조합원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이상 확보해야 되고 최소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땅 필요 없습니다. 조합은 몇 명인지 모릅니다. 대신 조합은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자가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은 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대소선형은 몇 년 경과? 10년. 증축형은 15년 경과돼야 되고 조합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리모델 조합은 전체를 리모델하는 것과 동을 리모델하는 게 동시에 가능한데 동을 리모델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 소유자가 10명이 안 된다면 10명만 가지고도 조합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전체가 한 400세대 정도인데 101동이 달랑 17세대입니다. 그러면 101동만 가지고 리모델 조합 설립하고 된다면 조합은 17명 중에 얼마? 일부만 동의하더라도 리모델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수가 20명 이상 돼야 된다?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리모델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 이어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누구만? 소유자만. 그리고 이러한 조합 설립은 주민 동의 필요한데 그 주민 요건은? 동의 요건은? 3분의 2. 우리 약속했습니다. 조합 설립한다. 이 말로 오면 3분의 2고 리모델 한다. 이 말로 오게 되면 75%. 그래서 조합 설립의 목적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3분의 2이지만 리모델 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75%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저렇게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 형태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총회와 그리고 총회 구성원인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현재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적 영역에서
집을 필요로 하는 자가 분양 가격의 80% 정도에, 그래, 시가가 100이라고 하면 한 80% 정도에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무주택세대 스스로가 조합을 설립한다 해서 법의 규제가 없었습니다. 대신 요즘 한 최근 20년 동안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사기 행각이 워낙 많다 보니 작년부터 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임원과 관련된 제한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누가 구성원이 된다? 조합원이 구성원이 되게 되는데 이 총회와 관련되어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저 총회와 관련되어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저 창립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총수의 20%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 참여하는 것과 10% 이상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외우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버리시고 이거 내면 그냥 틀어주는 게 마음 편합니다. 창립총회만 20% 이상 참여해서 뭔가 결정한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이제 조합원입니다. 여기 조합원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저 지역주택조합이나 지구상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모집해야 되죠. 대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리모델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할 필요 있다 없다. 리모델주택조합은 현재 공동택 소유자가 리모델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따로 조합원 모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 모집을 적용받는 것은 누구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대상이고 최초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 뭐하고? 신고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을 재모집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최초 모집이란 말과 재모집은 언제 하는 겁니까? 조합 설립인가? 전에 하는 것이다. 인가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다. 인가받은 이후에. 대신 인가받기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조합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 인가받은 이후 재모집하는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한다. 그걸 꼭 한번 잡아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합원이 모집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인정되게 되는데 이 조합원 지위는 교체,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언제 이후? 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 없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피 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2018년도에 제가 아는 분이 새 아파트 신규 분양 받았거든요. 대신 서울만 투기과일주구이고 서울에 붙어있는 광명이나 분당이나 성남이나 또는 일산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일주구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혼부부에서 특별 공급받고 피가 2억 5천 정도가 형성되었는데 이걸 팔면서 세금을 50% 내야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신혼부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미천으로 1억 2천 정도 들고 시작하면 그거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 하시더라고요. 뭔 이야기인지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신규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피가 발생하는데 그 피 만약 피 받고 처분하게 되면 이분 또 조합은 자기 상실한 것이거든요. 무주택 세대주택이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또 가입할 수 있죠. 그런 불이면 발생하는 것이 1년에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 완전 떼부자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지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주의를 처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리모델트의 조합은 가능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무주택 세대주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는데 그때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하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거든요. 대신 리모델트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체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새 아파트 분양받게 되었다고 하면 자신의 아파트를 희생하고 얻은 법적 지위거든요. 얘는 반사적 이익이다, 권리이다. 권리이고 얘는 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법적 이익이라 해서 얘를 반사적 이익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세종시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연기군이었거든요. 그 연기군일 때 토지가격과 지금 토지가격은 같다? 차이난다? 차이나는데 그 토지가격이 상승했던 원인은 토지소유자의 노력 때문입니까? 외적 요인 때문입니까? 외적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것은 권리다, 권리 아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주택법 아주 쉽습니다. 하면 쉬운데 지금 안 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권리 아닌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하는 것과 중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저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의 승인 받고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중원은 승인 받을 필요 없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저 추가 모집하거나 중원하는 자에 대한 자격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뭐 받아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세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600명의 무주택 세대주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아직 400명은 주인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 400명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2차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나중에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시게 된다면 1차 때는 가입하시지 마시고 2차 때 조합 모집할 때 가입하시면 한 6년 안에는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신 1차에 가입하시게 되면 15년 지나야만 아마 아파트 만들 수 있고 저 15년 사이에 조합장은 따박따박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이상 받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저 15년 사이에 내가 조합 가입비 냈다고 하면 그 조합 가입비는 조합 임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게 된다고 하면 웬만하면 가입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가입 안 하는 게 나으십니다. 그러면 이 400명 추가 모집해야 되죠. 추가 모집은 언제 이루어진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그러면 우리 다시 보십니다. 조합 설립하고자 최초 조합원 모집하는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모집하거나 추가 모집하는 때는 신고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선착순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아 그래야만 천세대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건 해놓으면 아주 쉽습니다. 제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추가 모집하는 자와 중원하는 자에 대한 자격 여부.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날 모두 무주택 세대주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유주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동영상 봐서라도 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저 주택 구할 때마다 이거 많이 했었는데.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이 이 주택조합을 이런 방법으로 수립하게 되면 이들은 조합택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저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되지만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중에 리모델링조합은 제외한다. 리모델링조합은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 시행하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조합은 공동시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하는 자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저 업무대행 맡길 수 있는 자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에게 맡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주택조합이 조합택 건설하고자 하면 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땅 중에 공공택지는 주택건설 용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주택조합은 신속하게 조합택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실 것이 등록사업자와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시행했는데 등록사업자의 규제 사유로 조합주택 건설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등록사업자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업무 추진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살펴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주택조합 한 장짜리 드린 걸 보면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지금이라도 봐주시면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구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조합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해놨습니다. 그걸 자주 보고 눈에 익혀놓으시는 게 나중에 시험에 나왔을 때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지금 공갈 협박 중이었는데 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